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항목들 중에서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개별 글에는 암호화 메커니즘으로 글의 상대방을 확인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암호화 메커니즘에 사용되는 공개와 비공개 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블릭 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알려져 있는 키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A도 파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B도 마찬가지 파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누구나 각자의 파블릭 키 누구에게나 알려주는 키와 자기만 알고 있는 키를 가집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는 다른 말로 시크릿 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10개 비트코인 10개를 준다 줄 테니까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B가 A에게 다오 라고 얘기하면 B는 A에게 현금을 보내기 전에 얘가 진짜 A가 맞는지 얘가 정말 비트코인 10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실제 A가 맞느냐. 둘째, 얘가 정말 10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죠. 없는 걸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시된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진짜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티 문제죠. 아이덴티티 문제가 되고. 자, 두 번째는 정말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오너십 문제입니다. 오너십 문제. 요 두 문제가 아이덴티티와 오너십 이 두 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거래가 체결되는 거죠. 이번 에피소드는 그 아이덴티티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A가 이 메시지를 보낼 때 디지털 서명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서명을 만드는 사인 펑션을 불러하죠. 거기다가 자기가 보내려 하는 메시지는 A give 10 to B 잖아요. 여기 I'll give you 할게요. I give you 10코인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메시지에 I가 A가 맞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내기 위해서 이 메시지와 그리고 자신의 이 시크릿 키를 같이 넣어서 사인 펑션을 돌리면 리턴되는 값이 시그너처와 인크립티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된 메시지와 시그너처가 딱 뜨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B에게 딱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B는 이 인크립티드 된 메시지와 그리고 시그너츠와 그리고 파블릭키 AA 파블릭키입니다. 지금 P는 PK를 넣어서 메시지를 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시지 I'll give you 10 coins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이 메시지가 등장하지를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니까 이 펑션들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자바스크립트로 실제 작성해봅니다. 예제에 다 들어있으니까. 어떤 문제냐니까 그럼 이 서명을 복사를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A의 서명을 하나 이걸 뽑아내가지고 다른 데다 자기가 B가 A인 것처럼 써먹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이 시그너츠라고 하는 것은 사인 펑션에 넣게 되면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시그너츠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I'll give you 10 coins 했는데 I will, I 1 이렇게 하면은 시그너츠가 또 다른 시그너츠가 나오게 되고 give you 10 coins에서 1 coin으로 하게 되면 또 다시 시그너츠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은 그 시그너츠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시그너츠 어떤 하나의 메시지로부터 B가 상대방의 시그너츠를 뽑아내서 B가 마치 A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